자, 64번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나왔네요. 흡수된 수분량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시험 기준에서 우리 계산형 문제가 몇 문제 나와요. 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보면은 아무래도 농도 계산하는 거, 몰농도라든가, 그다음에 정규 농도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나오냐면 피토 간의 유속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흡수된 수분량 계산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 공식은요, 여러분 좀 복잡하죠. 복잡해서 여러분 같이 좀 봐주셔야 되는데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흡수된 수분량은요. 자, 지금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보니까 수증기 포압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수증기 포압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 건조가스. 항상 우리 건가스 STP 상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건가스량 더하기 수분량 합쳐 이제 전체량이 되겠죠. 전체량 분의 수분의 양을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준 값이에요. 그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냐면은 이제 수분량입니다. 이제 배출가스 중에 수증기 부피 백분율이에요, 얘가. 자, 그러면 부피 백분율, 최적 백분율, 수분량의 최적 백분율이 10%. 요게 뭐냐면은 XW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전체 이제 양, 부피분의 수분의 부피의 비를 퍼센트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우리가 식을 공식을 외우면은 좋겠지만 외우지 않고도 풀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각각을 기준이 뭐라고요? 항상 우리 공정 시험에서는 기준이 건조가스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STP 영도실 일기압 기준입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온도나 압력 조건이 안 맞고, 그 다음에 가스가 수분이 들어있는 가스다, 그러면은 이렇게 환산해서 바꿔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하는 그거 최적 백분율이죠. 그러니까 부피, 수분량도 부피, 밑에 거도 부피로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수분량을 우리 지금 구하니까 흡수된 수분량이 그램이잖아요. 그죠? 자, 그걸 우리 X라고 해봅시다. 그럼 X는 그램을 구해요. 그러면 이걸 부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물은 18g이 얼마? 22.4리터죠? 그죠? 자, 이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피로 바꾼 거예요. 이때 우리가 구하는 게요 X 값이에요. 자, 뒤에 수분량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건조가스량 한번 볼게요. 건조가스량 봤더니 배출가스 온도가 80도씨, 실효 채취량은 10리터, 대기압이 지금 현재 압력이 지금 0.6기압이고요. 그다음에 가스미터 게이지압 나오고 그다음에 수증기 포화압이 나오네요. 자, 이때 어떻게 해요? 지금 실효가 얼마 했냐면 실효 채취량이 얼마라 그랬어요? 10리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주어진 기준은 이 10리터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냐면 10리터라는 거는 기압은 0.6기압이고요. 그다음에 온도는 지금 80도씨에서의 부피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요 대기압은 0.6기압이고, 그 다음에 게이지압이랑, 그 다음에 또 수증기압이 있으면은 우리 건조가스 기준이고, 절대 압력 기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볼게요. 자, 지금 절대 압력은요, 우리 대기압에다가 게이지압을 합친 거랑 같아요. 왜냐면은 대기압이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 압력이 게이지압이거든요. 그럼 우리 절대 압력하면은 대기압과 게이지압을 합친 거에서 우리 건조 압력 기준이기 때문에 수분에 의한 수증기 포압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게 지금 현재 압력인 거예요. 계산한 압력.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넣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요 온도도 지금 80도씨인데 우리 기준 온도는 0도씨로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피를 바꿔줘야 돼요. 환산을 해줘야 돼요. 압력도, 그 다음에 뭐도, 온도도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요 부피는 얼마? 일단 온도부터 해봅시다. 80도씨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80도씨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네, 0도씨로 먼저 바꿔줘야 되죠. 우리 온도는 부피와 비례하니까 화살표 방향 이쪽으로, 압력은 부피와 반비례하니까 화살표 방향 반대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절대 온도니까 273 더하기 80을 273 더하기 0으로 이렇게 온도 보정해줬어요. 왜 그래요? 항상 기준이 얼마니까 0도씨 일기압 건조가스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압력을 또 우리 해볼게요. 자, 압력은 거꾸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가야 돼요, 압력은.
자, 그럼 지금 압력, 지금 절대 압력이 얼마라고요? 자, 일단 대기압 0.6 ATM이에요. 근데 지금 주어진 압력이, 압력 단위가 얘는 ATM으로 나왔는데 얘네들은 뭘로 나왔어요? 밀리미터 수주로 나왔죠? 수은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ATM이 얼마예요? 760mm 수은주죠? 그래서 단위를 이렇게 먼저 바꿔줬습니다. 자, 이게 뭐가 돼요? 대기압이에요. 그 다음에 게이지압이 얼마라고요? 25. 그 다음에 수증기 포압은 빼줘야 되죠. 그래서 255를 이렇게 빼줬어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주어진 실제 압력인 거예요. 자, 이 압력을 뭘로? 우리 기준 압력으로 얼마? 1기압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760mm 수은주로. 왜냐하면 여기 지금 단위 밀리미터 수은주로 해준 거잖아요. 그죠? 공식을 보면은 이 지금 제가 지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계산한 게 뭐예요? 건조가스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0도씨 1기압의 건조가스 기준으로 지금 바꿔준 겁니다. 여기에 수분량 얼마예요? 네, 18분의 22.4x 되는 거죠. 여기 구했던 거. 자, 그럼 이게 얼마라고요? 여기에다가 100을 곱한 게 10%니까 100을 빼면 0.1 되겠네요. 그죠? 지금 요 공간이 제가 부족해서 일단 여기 곱하기 100한 거를 바로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10 하면 0.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 값으로 뭐 하시면 돼요? 솔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솔버에 잘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 나오냐? X가 0.205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네, 2번 되겠네요. 이 계산 문제 나오면 복잡합니다. 근데 기준은 이거예요. 그죠? 지금 부피이기 때문에 수분량도 우리 질량을 부피로, 그죠? 그 다음에 건조가스량도 부피를 뭐 해준 거예요? 기준의 건조가스, 건가스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압력과 부피, 온도를 0도씨 1기압으로 맞춰주는 과정을 지금 넣은 겁니다. 자, 65번 볼게요. 자, 이거는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 기기 분석에 관한 거예요. 자, 실효 원자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실효 원자 장치 중 번호의 종류로 전분무 번호와 예원합 번호가 있다. 2번 내화성 산화물을 만들기 쉬운 원소의 분석에 적당한 불꽃은 프로판 공기 불꽃이다. 이게 틀렸네요. 내화성 산화물이 많은 실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아세틸렌 아산화질소 불꽃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네, 2번이 틀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프로판 공기, 얘 같은 경우에는 불꽃 온도가 낮고 일부 원소에 대해서 높은 감도를 나타낸다라는 게 설명이에요. 그래서 내화성 산화물 그러면 뭐라고요? 아압니다. 아세틸렌 아산화질소. 아세틸렌 이산화질소.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